제16 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 대회 미국 버스턴 TD 가든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쇼트 프로그램 52.27점으로 22위를 차지한 대한민국의 박소연 선수. 지현정 코치와 함께하고 있고요. 18살의 박소연 선수. 음악은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사운드트랙입니다. 시작을 했고요. 플립이 좋지 않았네요. 박소연 선수의 스텝 시퀀스. 점프, 침착하게 랜딩을 했습니다. 조플 사이코로 시작했고요. 백스핀. 마지막 점프 요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소연 선수 프리 연기 보셨습니다. 아, 앞선 쇼트 프로그램 실수가 참 치명적이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또 4대로 선수권 대회에서 그 쇼트 부진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줘서
김연아 선수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최고의 성적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초반에 부진이 이 선수에게는 정말 도약의 발판이 됐었고요. 또 자신감을 회복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쇼트에서 또 한 번의 그 컴비네이션 점프 놓치면서 제일 하위 그룹으로 프리 경기 진입이 됐는데요. 선수에게는 참 많이 좌절되는 부분입니다. 이 네. 그룹 그 진입이 상당히 선수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 그룹에 따라서 선수들의 스케이팅 기술이라든지 이 구성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에게는 그룹의 진입이 중요한데요. 이 프리 경기 하위 그룹에 시작을 했습니다. 트리플 러츠에 이어서 더블 악셀 트리플 토. 네, 상당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오늘 심리적으로 선수가 좀 자신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시작은 네. 좋았지만 중반부 세 번의 연속 점프. 실망하고 위축된 상태에서 네. 최선을 다했지만 네. 트리플 플립 점프 세 번째 시도하는 전반부 점프에서 왼발에 긴장된 상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전이 네. 멈췄죠. 네, 그래서 중요 기술에 아주 또 큰 실수가 이어졌습니다. 이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160.75점으로 12위를 차지했고요. 네. 첫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당당히 9위를 했었던 그랬죠. 세계선수권 세 번째 네. 도전의 박소연 선수입니다. The score please for Soyeon Park from the Republic of Korea. 쇼트 프로그램 52.27점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프리 연기 101.97로 총점 154.24점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1위. 구성 점수가 너무나 저조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네. 48.70점이요. 네. 이 선수가 뭐 56점대까지 이번에 사대륙 선수권대회에서 받았던 선수인데요. 네.